49살 정한열 씨의 가족 묘 4기가 있던 자리입니다. 묘는 온데간데 없고 파헤쳐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묘가 옮겨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부모님 묘인지 할아버지 묘인지 장남이 묘인지도 모르고 있고. 알고 보니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가족들도 모르게 저지른 일입니다. 가족의 동의도 없이 저지른 불법인데다 이장도 엉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묘는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져 있고 묘비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중앙으로 옮겨진 일부 묘들은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습니다. 세상 은나라 간 중에 간이 이렇게 작은 면 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아버지 유골이 맞아요. 이처럼 파헤쳐진 묘들은 모두 20여 기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동의 없이 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토지매매 계약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유가족들은 오열합니다. 지금 애비라면 이렇게 깔아 2년도 탈거도 안 된 부모를 밀고 아파트를 세울 것 같아요. 건설사는 인부들이 착각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